그런가면 록 넘버 역시 2008년에 발표한 정규 4집 앨범의 이제 수록곡으로 그때 뭐 남자 아이돌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이 있는데 약간 쑥스럽지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는지. 아 이거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정말 쑥스럽습니다. 네, 그런데 그래도 끝끝에 네. 말할 거잖아요. 네 예. 맞습니다. 아, 너 저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저희가 이제 아시아에서 이렇게 반응이 왔었던 시기였는데 이 노래로 일본, 대만, 태국 등 아시아 각국 음반 판매 차트에서 1위를 했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우 네. 아이린과 슬기의 무대를 보면서 문득 진짜 두 분은 서로 예 전화기에 뭐라고 입력을 해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그냥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해놨는지. 참고로 둘이 성향이 정말 다르다는 건 아시죠? 알죠 알죠. 네. 예. 일단 저는 진짜 진짜 우리 창민으로 돼 있어요. 진짜 진짜 우리 창민. 네. 오. 진짜 진짜 우리 창민. 네. 아 네. 그런 진짜 진짜 우리 창민이는요.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정윤호 형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. 예. 아 그래도 창미가 뒤에 형을 붙여준 거. 그렇죠.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. 예. 그냥 정윤호 하면 좀 그렇잖아요. 그거는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정윤호 형. 그렇군요. 아 뭐 사실 아이린 슬기와는 또 정말 절친한 선후배. 사이잖아요. 두 분의 무대 어떻게 봤어요?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. 지금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오빠들 챙긴다고 저희 둘의 또 장점을 녹여서 그 포인트 안무나 포인트 창법과 이런 걸 다 지키면서 새롭게 해석을 해준 부분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. 네. 아 역시 왜 레드벨벳일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. 네. 네. 어제 윤호 씨와 슬기 씨가 뭐 통화했다면서요? 아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. 예. 저 여기 나온다고 무슨 노래 하는지 아시냐고 이제 안다고 열심히 화이팅 하라고 응원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힘이 많이 됐습니다. 아 근데 그렇게 화이팅 뭐 이렇게 응원만 한 줄 알았는데 아이린이 댄서분들한테 듣기에는 또 다른 얘기를 들었다면서요? 애들 잘 준비하고 있냐고 물으셔. 아 감시를. 맞아요? 부정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은데 또 뒤에서는 화이팅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거고 팬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때는 또 열심히 또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체크를 하셨군요.